폐쇄됐던 서울역 고가가 크리스마스인 오늘 3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공원으로 바뀌기 전 서울역 고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풍선을 들고 고가 위를 여유롭게 거닙니다.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4만 6천 대의 차량이 다니던 서울역 고가가 안전 문제로 폐쇄된 지 12일 만에 오늘 오후 3시간 동안 개방됐습니다. 공원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모습을 시민에게 공개한 겁니다. 상판 철거를 하루 앞두고 개방된 서울역 고가도로에는 새로 꾸며질 고가 설계 도면을 형상화한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림 위에 직접 붓으로 소원과 다짐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일부러 나와봤어요. 모든 분들한테 이 성탄의 축복이 같이 하고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좀 썼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고가 폐쇄 후 교통 정체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구 손님들이 오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가기 싫다고 못 간다고 다음에 들리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나마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서울시는 오는 2017년에 서울역 고가가 공원으로 바뀌면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늘어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